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다섯인데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뭐 성공하고 그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신 기도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도 바로 이 화목의 지혜입니다.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싸움이 가득한 집보다는 차라리 초라하게 단칸방에서 라면을 먹을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낫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잠언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라고 가르칩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져가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싸움을 막으라는 거죠. 싸움을 막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욕망이거든요. 사단은요, 남들과 겨루어서 자신이 남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이 더 낫다고 과시하고 싶도록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낫기를 원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기를 원하였던 타락한 사단의 마음이 오늘 인간들 가운데 가득해 해서 인간들이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잖아요. 대신 져주시잖아요. 욕먹으시고도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방법이셨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이 가르쳐요. 다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남 이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면서 덮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말 들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알았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거든요. 때가 지나야 고쳐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고쳐집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이 허물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천천히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굉장히 천천히 다루시잖아요. 근데 우린 너무 급해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빨리 고치려고 해요. 지금 당장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요. 그런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도리어 싸움만 늘어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불화만 일어나요. 원래 가족들의 허물은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픔은 내 아픔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냥 함께 아파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고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함께 덮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연약한 모습도 많고 철없는 모습도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기다려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잘하면 다 고쳐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들의 허물도 그렇게 서로 덮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가족의 허물을 이웃들에게 거듭 말하고 가족의 허물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잠언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은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로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을 다스리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죄는요, 예수님이 싸우세요. 죄는요, 십자가가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고치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파하고 서로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대신 그 죄를 짊어져주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피바다 한 형제 된 우리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화목에 집중하면서 하나됨에 집중하면서 공동체를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우리들, 은혜받은 우리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말로 이 화목을 깨뜨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며 우리 가운데 깨뜨려 놓으신 모든 담들을 다시 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